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TV의 아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어젯밤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페투치니 크림 파스타입니다. 이건 이름은 페투치니 크림 파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뜯어보면 투움바 파스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먹으면 투움바 파스타 같은 맛이 나요. 제가 아웃백 투움바 파스타를 너무 좋아해서 베이컨을 좀 더 구워가지고 같이 한번 첨가해봤습니다. 투움바에 베이컨은 안 들어갔던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아우 시원해.
고소하고 짭조름한데 살짝 매콤한 맛이 배어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네, 오늘도 투움바 파스타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 페투치니 크림 파스타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한 라면보다 쉬운 투움바 파스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면이 약간 생면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별점 스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뿌리면 진짜 투움바 파스타 같은 맛이 나고요. 어쨌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스턴트 라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편하게 투움바 파스타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혼밥 영상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식사는 어떠셨나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